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고 좋은 위치의 토지를 소개하는 부동산 여지도입니다. 영상에 올리는 적쪽 빠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찾는 회원분이라면 꼭 구독해 놓으셨다가 남들보다 더 빠르게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주변 시세까지 모두 비교해 드리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하는 토지는 바닷가와 가깝게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으며 크지 않는 평수이기에 부담없는 가격, 부담없는 크기에 매매로 나온 토지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한때는 포두면 면장할래 아니면 남성리 마을 이장할래 물어보면 남성리 마을 이장을 한다고 했을 정도로 굉장한 크기에 300가구가 넘는 마을이었지만요. 현재는 절반 정도 가구 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닷가 마을 하면 텃세를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토지는 이곳이 마을이라면 마을과는 1km 정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텃세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100m 거리에 전봇대, 전기가 들어와 있어서 전기 사용에 있어서는 200m 이내이므로 신청을 하면 무료로 기본적으로 설치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가까이 400m 거리에 남성리 해수욕장, 풀빌라 펜션이 있고요. 오늘 소개하는 토지 바로 아래로는 모래사장이 있어서 여름이면 물놀이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으니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다와 가까이 안쪽에 있는 토지지만요. 차량 접근이 가능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와 잘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미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유자분 차량으로 직접 이동을 하였는데요. 1차선 도로에서 시멘트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녹록길을 따라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현재 차량은 현대 포터, 일명 용달 아시죠? 용달로 이동 중인데요. 첫 번째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녹록폭이 다소 좁았습니다. 운전이 서툰 분이라면 영상을 꼭 확인하시고 접근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 오신 마침 오신 분들은 이런 게 운전 못해요. 아무 서울에서 잘해도 맞죠? 네. 방금 어떻게 들었나 싶었죠. 우리 눈 앞에 댕겨도 도시 사람들은 이거 못해. 우리는 또 우리는 도시 가면 네 못하대. 요거 요거 사진 그대로죠. 네, 도착하였는데요. 바로 이곳 오늘 소개하는 토지 위치입니다. 바다가 보일 듯 말 듯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멀리 보이는 몇 그루 되지 않는 소나무들이 바다뷰를 가리고 있지만요. 억센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에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았고요. 마을과는 떨어져 있으며 지대가 높은 언덕 위에 토지라서인지 습하지 않고 상쾌한 느낌의 위치였습니다. 시멘트 포장이 된 구구지 도로를 잘 접하고 있고요. 주차 또는 차량을 돌릴 수 있는 공간까지 있으며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도로 포장을 할 때 필지 소유자분에게 확인서를 받고 아마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언덕을 내려가면 물놀이가 가능한 모래사장이 있으며 그 옆으로 물이 빠지는 간조에는 해삼, 소라, 문어 등 각종 해산물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 바로 밑으로는 내려가면 갯바위 낚시 포인트로 낚시를 좋아하는 분에게 추천드리는 도보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보기 드문 저렴한 토지입니다. 두 번째 단점을 말씀드리면 이미 보았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요. 진입하는 주변으로 묘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래로는 개인 묘지도 보이고요.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이 시공하는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고 위에 오석을 놓는 방법으로 평장 종중 묘지로 보이는 곳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토지는 직거래 매물로 총 두 필지입니다. 소유자는 같지만 지목이 전, 지목이 임야 이렇게 두 필지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번지만 다를 뿐 한 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과 접한 임야는 336제곱미터 약 101평으로 평당 8만원에 나왔으며 전은 165평으로 평당 약 11만원 정도로 일괄 매매합니다. 합해서 총 266평으로 평당 1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계산하기 편할 건데요. 임야가 800만원, 전이 1800만원으로 합하면 약 2600만원 정도로 일정 부분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신중한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만 연락 부탁드립니다. 용도 지역을 보시면
지목 전은 165평, 지목 임야는 101평으로 생산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기에 용도지역상 단독주택 등 건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요. 농막이 아닌 주택건축을 생각하신다면 지적도상 맹지로 나오기에 왜 그런지 군청에 문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경계 확인해 보면요. 총 두 필지로 길게 녹록길을 접하고 있으며 이렇게 경계가 나눠져 있지만 위쪽에도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옆 토지 소유자분과 일정 부분 양보하는 등의 약간의 차이는 있어 보였습니다. 필지 모양을 확인해 보면요. 부정형 모양의 토지는 실제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사지 않는 편이 좋지만 오늘 소개하는 토지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게 길을 접하고 있기에 토지 활용에 있어서 매우 좋겠고요. 물이 가장 중요하죠. 현재 상수도는 연결이 쉽지 않겠지만 한전전기는 무료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지하수 관정을 설치해야겠는데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않는 토지는 그 가치가 천지 차이로 나타납니다. 지역 주민 또는 설계사무소에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가장 작은 소공으로 시공을 한다면 비용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에 추가 비용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방향을 보시면 동, 서, 남, 북 특별히 가리는 것이 없기에 농막을 설치한다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다뷰를 원하신다면 2층 형식으로 농막을 약간 높게 설치하셔야겠고요. 1000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크기로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주말 농장으로 사용한다면 햇볕이 잘 들고 토양은 황토흙으로 어떤 농작물이든 농사가 잘 된다고 소유자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12월부터 정부가 계획 중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 통과 진행된다면 합법적으로 숙박이 가능하며 크기 또한 10평 이하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직거래 시골 빈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영상에 올린과 동시에 바로바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시골 빈집을 찾고 있는 분이라면 꼭 구독해 놓으시고 빠른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말농장, 농막 또는 체류형 쉼터를 생각하신다면 1차선 도로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녹록길 끝에 위치하기에 차량, 도시의 소음 등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주변 생활편의시설 확인해 보면요. 몸이 다소 불편하시거나 평소 지병이 있으신 분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으며 대형병원, 종합병원까지는 차량으로 40분 정도로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편의점, 면사무소 등이 있는 면소재지와는 14km 거리로 차량으로 20분 정도 소요되기에 생활편의시설에 있어서는 다소 불편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확인해 보면요. 버스가 다니는 마을 입구까지는 1km 정도 내려가야 하기에 개인 차량은 필수인 곳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변 시세 확인해 보면요. 바닷가 토지는 평균 8만원에서 최고 22만원까지 거래가 되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임야가 2023년 평당 8만원에 현재 소유자분께서 매입을 하셨습니다. 임야는 구입가격 그대로 평당 8만원에 판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혐오시설 확인해 보면요. 건강을 위협하는 고압선은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500m 거리에 소를 키우는 대형 축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양식장은 가까이에 보이지 않지만 처음에 말했던 묘지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으로 주변으로 묘지가 참 많아 보였고요. 농막, 전원주택 등이 군데군데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까운 고흥 IC까지는 40km 거리로 1시간 정도 소요되겠는데요. 주말 농장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접근성에 있어서 다소 거리가 있기에 신중한 결정 하셔야겠습니다. 지도를 축소해서 좀 더 정확한 위치 확인해 보면 현재 위치는 이곳으로 동쪽으로는 여수시, 통영시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완도군, 목포시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갯바위 낚시 포인트로 유명한데요. 초도, 거문도 등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순천시, 그리고 2시간 거리에 광주광역시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직거래 매물이며 토지가 마음에 드신다면 더보기 설명란 확인하시어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두 필지 일각 매각으로 소재지는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산 228-2번지와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1008-7번지입니다.
저렴하고 좋은 위치에 매물을 추가로 올릴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유자분과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토지, 주택 등 팔려는 분들도 많고 사려는 분들도 많지만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중개 수수료가 작기 때문에 소개하러 왔다 갔다 기름값도 나오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광고에 소홀해지고 시간이 흘러흘러 방치가 되면서 폐가, 결국 흉가로 진행을 하며 최근에는 빈집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평균 일주일 이내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저렴한 토지 주택에 있어서 더 빠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 여지도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무료 홍보해 드리니 연락 남겨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주변 환경 살펴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 위에는 깨와 콩이 심어져 있는데요. 소유자가 직접 심어놓은 작물이기에 이전에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여지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